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네. fresh, refresh 해야. 오, 오케이. 네. 한 5분인데 지금 교수님하고 같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드디어 실물을 보여드려서 아, 영광입니다. 그 원래는 이제 강의할 때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하는 장면을 크게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장면 작게 하고 필요할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크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런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실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잠깐만. 네네. 지금요.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네. 우리가 마이크가 지금 컴퓨터를 같이 글쎄 유튜브를 끊을까? 아 오케이. 유튜브를 아 아마 지금 동시 스트리밍 돼가지고 네. 사운드가 헷갈려 사운드가 맞아요. 아, 네네. 저는 지금 잘 듣고 아 그랬어요. 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지금은. 아 지금 네, 아주 좋아요. 아, 어차피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동시 그 같은 곳에서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그쵸. 한국에 있는 학생분들이 그 유튜브를 따로 스트리밍 하실 거고 스카이프는 스카이프대로 접속을 하실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강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를 좀 여러분들께 돕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 같이 전문적인 교수는 아니니까 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대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를 이렇게 그냥 저는 지금 간단하게 마우스 하나로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저를 키우고 싶을 때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힐만 힐만 가볍게 위로 올리시면은 저는 자연스레 커지는 거고 교수님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조금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웃으시는 분 다 보여요. 이렇게 손 치우세요. 이게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 만약에 이게 그 다중 통화라면은 여기 좀 이렇게 통화하다가 잠시 조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빨간 불 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더 키울 수 때는 이제 1대1로 완전히 이렇게 대화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내일 강의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요.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그 내세우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일단 강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강의 시간이 얼마 없는 한 시간 뭐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분께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상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1대1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토론이나 토의할 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학생들은 이 강의를 실시간이나 아니면 VOD를 통해서 워칭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간 실제로 교실에서는 그 수업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이런 수업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디벨롭으로 들어가자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자. 거꾸로 수업의 의미거든요. 추구하는 모티브가 그래서 늘 이게 친환경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카메라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맨만 12명이 붙어야 되고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근데 저희는 고가의 장비는 전혀 스튜디오 시스템 하나 가지고 이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게 GBG 카메라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가 지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널리 전파할 수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강의하시면 한국에서 학생들은 수업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안 계셔도 강의에 모여서 그 수업에 따라서 그 수업에 대해서
다시 디스커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교수님한테 드리는 거죠. 뒤에 분이 머리가 굉장히 가려우신가 봐요. 이거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제가 파워포인트도 원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짝짝 넣으시면 되겠지. 하늘 더 키우고 싶으시면 더 키우시면 되겠지. 제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이게 마우스 하나로 하다 보니까요. 뭐 강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진행하시는 게 또 에코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유튜브 스트리밍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에코가 조금 나오네요? 아니요, 여긴 괜찮아요. 제가 에코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오디오 믹서도 제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괜찮네요. 왜 웃으시죠?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Alex, you may have questions. Can I get the price of it? Do they have special student rate or like teacher rate or company rate? Is it separated? My chairman has said he will give you some special price because Professor Lee is the best respected. You're related. So what if I want to get it? I mean, individually. I can hear you. Okay, Alex is a professor at Jungwon University. Ah, yes. And she wants to develop a content. And she was looking for the lady in red. Hi. 그래서 Alex가 그 중원대학교에서 혹시 이제 콘텐츠 개발하고 싶은데 그때 사용을 할 툴로 이걸 제가 레코멘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뭔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가격은 책정돼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드릴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거 공중파로 나가고 있잖아. 이거 약간 프라이빗하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오픈 소스로 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드리는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회장님께서 따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많이만 써주셔서 콘텐츠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많이 배포해 주시면은 그게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가 전 세계로 리소스가 새로 그 리프로듀싱 되면서 쭉 나아가면은 저희 쪽에서야 크나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Only lecturer need this one? 렉처로만 강사만 이거 있으면 되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활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아니 제에게는 개발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학생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온리 어떤 플랫폼이라도 네, 강사만 있으시면 돼요. 강사 한 분만 있으시면 돼요. 유동이 오퍼라이더. 패키지한테가 그거밖에 없나요? 그냥 뭐 디벨로퍼 버전이 아니면 유저 버전 뭐 따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뭐 지금 제가 그 바깥에 계신 분의 모이스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네. 일로 왔어요. 카메라 네.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그 혹시 네. 그 디벨로퍼 아니 유저 버전은 좀 다른가요? 패키지가요? 좀 유저 버전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러면 뭐 네, 따로 없다고요? 네, 유저 버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원하시는 건지 제가 아, 그러니까 보통 뭐 미국에 있는 거 보면 뭐 디벨로퍼 버전하고 유저 버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자나 아니면 그냥 이제 일반 뭐 렉처러나 이런 걸로 해서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버전이 패키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지. 아, 그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지진 않고요. 약간의 네. 그 기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무슨 디벨로퍼 방식이나 무슨 유저 방식으로 따로 저희가 그 디렉션을 나누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퍼블릭하게 네. 소스 퍼블릭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약간 보통 요즘 보면 포터블이나 이런 형식으로 수대용이나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거야? 오케이, 저희는 뭐. 포터블은 아니고 시스템 형식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시스템이 그 PC만한 PC보다 조금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시스템에다가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그냥 커넥트 하시면은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캡처 박스처럼 이렇게 그 뭐 포트를 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뭐 HDMI. 네, 맞아요. 거기서 네. 라이브 채널도 그냥 HDMI 케이블 그냥 꽂으시면 되고요. 네. 뭐 라이브 채널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몇 개까지 추가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최대 그 4개의 채널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라이브 채널 4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카메라를 4대까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노트북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자기 그 화면. 그냥 화면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하시는 채널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크로마키 인식률은 어떤가요? 보통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쁜 것 좀 많이 보여주세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저희가 또 이 스튜디오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스태틱 엘리먼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벽 같은 것도 지금 이런 월로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기본 소스가 다 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벽이 안 보이시는데 네, 벽 보여요. 액자도 또 뭐 약간 뭐 대리석 느낌 나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완전 그냥 가벼운 에디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고 색깔도 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색깔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책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책상이 지금 이런 책상도 있고 이런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I have a question. 이거 비디오가 끊겼어요. 어? 비디오가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네, 비디오가 알록달록. 오케이, 됐어요. 아, 예. 저희 지금 책상은 제가 그냥 바뀐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그 소스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원하시는 전체 세트 소스가 있고요. 전체 세트 소스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약간 애드할 수 있는 소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냥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바꾸시면 세트. 아, 그렇구나. 책상이면 책상. 뭐 월이면 월. 기둥이면 기둥. 뭐 바닥이면 바닥. 컨텐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그냥 천장이면 천장대로 이렇게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장도 뭐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고개 저기 저 이렇게 조그만 아 조그만 그런 이런 저 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네. 하드웨어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 하나 그 저 저 네, 하드웨어 안에 모든 게 다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는 거군요. 산다는 게 예예. 이렇게 그다음에 저 이런 그 카메라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웹캠이나 이런 거 웹캠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좋은 퀄러티가 카메라를 쓰시는 거 제가 레코멘드 하고 있어요. I have a question. Okay, Alex, come here. Look, oh my god, I don't really want to see my face, but this is the scene for watching. Hi, hi. Nice to meet you, Alex. Okay, good. Oh my god. Okay. Can you see me? Yeah, I can see you. Okay, good. I can see you well. I look way better in person, right? Right. I have a question. Since yes. I develop content for my students, just wondering, since we actually connected all together with the Skype, right? Yes, but now so, I don't know why I have got some problems. Maybe we will fix. Maybe Skype problem. My question is, since I mean, like, okay, Professor Lee actually connected with the Skype, and I can see small screens over here. Yes. And so let's say that if I have 30 students who are all connected into one Skype, and so I can see all the 30 students on the screen? Yes, it depends on Skype, because that is Skype skill. It's if we connect multi call, yeah. So you can see a couple of people, all people on the one screen using Skype. So maybe I know with 20 up to 24 people can connect at same time. So you said
you said as long as we had a good internet connection, so you don't have any problem with the connection. Yes, I guess. So I can see all the 30 people, 30 people at the same 그래서 time. 그래서 스카이프보다는 Zoom을 쓰세요. Zoom이 훨씬 예예 Zoom.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스트림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스카이프를 쓰셔도 되고 아니, 유튜브도 유튜브랑도 뭐 있는 그 일대 채팅 그 비디오 콘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림 서버 살 필요 없나요?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와우저나 이런 거 구매하면 그거는 이제 네. 스카이프가 그게 유료로 책정한 부분이 있어요. 얘가 네. 24명까지는 무료로 동시 커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마도 스카이프에 프리페이드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근데 요게 좋은 게 스카이프에서 만약에 안 그러면 따로 서버를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이것부터 저희 시스템보다 더 비싸니까 그거는 네.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스카이프에서 약간의 뭐 fee를 하고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제 멀티 그 24명 이상 그 학생들이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동시 통화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이거는 아마 제가 스카이프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아니요. 욕하기 없어요. 그래요. Any other more questions? Your ID. Yeah. Alex may get in touch with you. Well, whenever you want. Questions. Okay. Thank you. Okay. Okay. 네,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맛있게 받으셨네요. 네. 나는 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